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출교 작가님과 함께하는 귀로 보고 눈으로 듣는 불교 미술 이야기 시즌 2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우이동의 삼각산 도선사 앞에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이곳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호국 참회 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도선사입니다. 네, 그럼 이곳에는 어떤 유명한 작품들이 있나요? 아, 여기에는 조선 시대 때 조성한 그 마이불 입상이 있어요. 마이불 입상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왜 유명한지 안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올라가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스크 쓰고 올라가시죠? 네, 올라갈 때는 마스크를 쓰고 갈게요. 네, 저희는 도선사의 마이불 입상 앞에 도착해 있습니다. 네, 여기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개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촬영할 수 있도록 사찰 측에서 양해를 해주셔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불 입상 한번 보실까요? 네. 네, 그럼 도선사 마이불 입상은 어떤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도선사는 신라말에 창건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아주 고찰이에요. 근데 지금 마이불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조성이 됐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옷 입은 형식이라든가 전체적인 비례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 조선시대 양식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애불은 마애불이라는 자체가 벽에다가 새겨놓은 그런 부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조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 부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조라는 게 뭔가 하면 벽에다 새기는 이렇게 반만 있는 그런 조각을 부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환조는 뒤까지 다 만드는 걸 환조라고 3D 형태로 그렇죠. 뒤까지 다 만드는 거를 환조라고 해요. 그 부조의 종류에는 그 아주 높게 튀어나와 있는 거의 환조에 가까운 그런 고부조를 높을 고자를 써서 이게 넓은 네네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고부조 형식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거꾸로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부조라는 개념도 있어요. 네. 저부조는 아주 납작하게 볼륨을 불퉁불퉁하게 안 잡고 아주 나지막하게 그렇게 살짝살짝 그렇게 잡아내는 조각을 저부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 도선사 마이불은 저부조에 속하는 표현 방식이에요. 여기 보면 부처님 몸에 대한 요 아웃라인 실루엣을 먼저 따내요. 따내서 이 실루엣을 남기고 나머지 벽 부분을 쳐냈죠. 이렇게 쳐내서 그 몸의 두께를 확보를 합니다. 먼저. 아, 그럼 여기 옆에를 다 이렇게 쳐내서 그렇죠. 만들어낸 거예요? 평평한 바위에서 네. 이 실루엣을 먼저 잡아내서 이 배경을 먼저 까내요. 돌을 깎아내면 상대적으로 몸만 남게 되니까 그 몸이 두께를 가지게 되죠. 네. 그 두께를 가지게 되면 그 두께를 이용해서 이런 저부조로 표현이 되는데 박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거의 뭐 선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 앞쪽 면에는 선각 아까 말씀해 주신 네네. 선으로 표현해 주신 듯한 느낌이에요. 예.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그 선들이 그 선만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앞 선을 기준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이 거의 뭐 한 1cm도 안 되는 5mm 정도 되는 이 두께 차이를 한큼씩 가지고 있어요. 약간 입체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그냥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층이 져서 저렇게 보면은 이제 아래쪽에서는 잘 보이죠.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선만 따내는 거하고 저거하고의 차이는 뭔가 하면
선만 따내면 되게 쉬워요. 그냥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가 정으로 빠바바바바바바 해가지고 그 선만 딱 따내면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선을 따낸 다음에 그 중에서 앞에 있는 덩어리와 뒤에 있는 덩어리를 이렇게 볼륨에 이 계단 단차를 둬요, 단차를. 아. 저 보면은 들고 있는 팔뚝 있죠? 네. 팔뚝하고 그 안쪽에 있는 가슴하고 단차가 탁 나는 게 보이시나요? 아, 이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저긴 좀 더 들어가 있고 네. 팔은 좀 더 앞으로 나와 있는 네. 그런 입체감이 있네요? 그런 이 입체 표현을 아주 절제한 거예요. 아주 절제해서 이만큼의 공간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그렇게 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저부조가 그 일이 적을 것 같죠? 네, 왠지 크게 안 하니까. 이렇게 푹푹 파는 거 안 하고 그러니까 일이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 조각하는 사람들이 조각을 해보면 네. 그런 고부조보다는 저부조가 훨씬 더 일의 양은 적은데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게 살짝의 어떤 볼륨을 가지고 이만큼의 그 공간을 표현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그 레이어들이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여기는 볼록 튀어나와 있고 거기는 쏙 들어가 있고 쏙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들이 아주 절제되면서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기에는 되게 어설픈 표현 같기도 한데 네. 저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도성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여기 와서 보니까 엄청 달라요. 저도 작가님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네. 와, 이거를 만드신 분들이 얼마나 섬세하게 작업을 해두셨나 그런 게 더 웅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말 애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옛날부터 뭐 불상이 새겨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지나가는 길목에 큰 바위가 하나 있으면 큰 바위나 뭐 큰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신이 깃들여져 있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 기도를 하고 자기가 하는 그런 게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삼각산, 우이동 삼각산인데요. 네. 여기 주변에 바위들이 많습니다. 바위들이 많은데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바위는 잘 없어요. 저쪽에 산 꼭대기 있고 이런데 이 바위는 굉장히 그 볼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좋은 공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위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와 그리고 그 믿음직스러운 크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 부처님까지 조각이 되어 있으니까 네. 이 부처님 뿐, 요 보호가 안에 있는 요 부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이 큰 바위가 이 삼각산과 맞닿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이 아주 제가 듣기로 네. 기도의 효험을 굉장히 잘 받아주시는 그런 네. 부처님으로 유명하다고 해요. 네, 저도 도서서 딱 들었을 때 네네. 이제 수능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예, 예. 그렇게 기도의 효험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그렇죠. 네, 전에 들었거든요. 그냥 그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아. 지금 이런 기운들이 보면 그 바위가 갖고 있는 그런 게 단순히 바위는 아니에요. 이 산 전체와 연결이 돼서 이 부처님 모습을 하고 있는 요 부분으로 이게 착 발현이 되는 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여기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소원을 많이 성취하실 수 있었는지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마을 바깥에 이게 보호각이 쳐져 있죠. 네. 보호각이 그 예전에도 뭐 중국 석굴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 보호각 개념으로 이런 위에 목조 건축을 해서 이 비바람을 막는 그런 게 많았어요. 네. 많았고 지금 여기에는 동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동판을 이어서 이렇게 보호각을 해놨는데요. 보호각의 어떤 그 기능을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보호각 안쪽에 있는 바위 색깔하고 네. 그 바깥 바로 옆에 있는 저 바위 색깔들을 보면 어때요?
네, 여기 안쪽에 있는 게 훨씬 깨끗하고 보존이 잘된 느낌이 딱 들어요. 그쵸? 밖에는 많이 얼룩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현대 사회로 또 오면서 이 비가 그냥 비가 아니에요. 온갖 그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비들이라 이런 노천에 있는 바위들이 쉽게 저렇게 검은색이나 이런 걸로 오염이 됩니다. 네. 오염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보호각을 언제 치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호각이 제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보니까 정말 좋네요. 네, 작가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더 이런 웅장함이 와닿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산사 마이블 입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쭉 봤지만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꼭 와서 보는 게 100번 화면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와서 보시면 이 기운도 같이 꼭 한번 느껴보시고 이 불상이 뭐 조선시대 불상이고 신라시대 불상이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그런 부처님이 가장 좋은 부처님입니다. 꼭 한번 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도 직접 와보니까 그 기운이 몸으로 전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수원 한 가지씩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우이동에 위치한 이 도산사는 저쪽 아래에서 셔틀버스도 탑승하고 바로 편하게 올라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러 오세요?